저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7, 80에도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7, 80에 일을 하려면 50, 60에도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인생을 이모작하는 준비를 해야 돼요.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최재천 생물학자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2020년 초고령 사회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딱 했던 생각은 뭐냐면 좀 웃기잖아요. PD인데 지금 카메라 뒤에서 큐를 주지 않고 지금 나와서 출연하고 있다는 게 책을 읽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뭐냐면 아, 50 이후에는 내가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겠는데 내 인생을 이모작을 해야겠는데 그러면 이모작하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이 인생 이모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평생 무엇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그걸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권경환 선생님이 네. 학교 교사신데 지금 버스킹을 하시잖아요. 네. 물론 저는 저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무척 즐거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목요일 밤마다 버스킹 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목욕허라고 해서 목욕버스커 맞아요. 네. 하시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목요일에 버스커 목욕허라고요. 평생 내가 좋아했던 일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일의 기회를 찾아가고 계신 거잖아요. 전 제가 평생 제일 좋아했던 게 저는 책 읽는 거였거든요. 제가 1년에 200권 정도 읽거든요, 책을. 와. 매년 200권의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매년 한 권의 책을 쓰는 사람으로 살아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50 이후에는 PD, 방송사 PD보다는 작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서관에 가서 찾아봤어요. 작가가 되기 위한 비법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글쓰기 책들에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매일 글을 쓰라는 거예요. 꾸준히 글을 써야 실력이 는다. MBC PD로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책을 썼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쓰는 시간은 항상 아침에 이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을 활용하라고 얘기 드립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에는요. 회사에서 저를 찾는 사람 없어요. 부장이 새벽 5시에 전화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절대 상대하면 안 되고요. 친구들이 야 나와라 술 먹자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절 찾지 않고요. 그러니까 5시부터 7시 그 2시간 동안 저는 글을 한 편씩 써서 인터넷에 올렸고요. 매일 아침 블로그에 7년 동안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고 돈 주는 사람도 없고요. 뭐 어디서 책 내자는 거 바로 이렇게 연락 오고 그러지 않아요.